게임 TV. 존경해 주신 게임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U LCS 2주차 첫 번째 날 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을 맡은 캐스터 김경호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임션의 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션입니다. 네. 이제 LCS도 2주차 일정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정말 이 강팀이 2연패를 하고 또 이제 신흥강자팀이 불쑥 튀어나와서 뭐 연승을 거두는 또 정말 이변의 이변을 거듭하는 EU LCS예요. 그쵸. 아무래도 좀 약간 정말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프나틱의 1패. 네, 진짜 막 첫날의 기세로는 진짜 뭐 감수 선수의 쌍도끼가 시즌 내내 갈 것 같은 그런 기세였는데 하루 안에 그냥 이제 또 박살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이제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는 EULCS입니다. 일단은 EULCS 현재 순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니콘 서브러브 H2K 그리고 G2E 스포츠가 2승 0패로 공동 1위입니다. 그리고 중위권에 프나틱과 로켓, 팀 바이탈리티, 엘레멘츠가 1승 1패로 공동 4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자이언츠 스플레이스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는데 오리진이 0승 2패로 최하위권에 몰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최하위권 팀들은 진짜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뭐 사실 이런저런 팀끼리 한번 붙어봤는데 예, 2패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좀 많이 부담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좀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미 쪽과 다르게 선을 좀 긋기는 좀 애매한 게요. 프나틱 같은 팀들이 전략을 반복하다가 지는 경우가 많이 나왔고 네. 또 오히려 OP 챔피언 같은 탕펜치를 두 번씩이나 가져가고 나서 이기는 경우도 나와서요. EU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주까지 좀 봐야 북미 같은 견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경기를 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2주차 첫 번째 날 일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츠와 G2E 스포츠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어서 로켓과 엘레멘츠, 오리진과 유니콘 서브러브, 그리고 스플레이스와 팀 바이탈리티, 그리고 프나틱과 H2K 게이밍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자이언츠 게이밍과 G2E 스포츠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언츠에요. 아톰, 코우, 엑스페피, 아드리, 가프레드, 그리고 G2E 스포츠 키키, 스트릭, 퍽즈, 그리고 엠퍼러, 하이브리드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에 성적이 좀 좋지 않았고요. 네. G2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승리들을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눈에 띄는 역시나 트릭과 엠페러의 듀오예요. 이제 이 듀오가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까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첫 경기부터 이제 이 두 챔피언, 두 선수들이 원거리 딜러 두 개, 그레이브즈 정글과 루시안을 각각 가져가면서 딜 조합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또 리신을 가져가면서 또 안정적인 정글링 솜씨까지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래서 이 매치업도 사실 저번 주에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본다면 G2 쪽에 약간 더 손이 들어주는 게 역시나 또 팬들도 그렇고 또 보는 분석과 입장에서 똑같거든요. 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또 이제 뭐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한번 이기면서 또 한번 본인 우리 팬들에게 뭔가 우리는 더 있다. 역시 LCS는 길게 봐야 된다. 항상 비벼졌거든요. 그러니까 안 비벼진 적 없어요. LCS는 그런 말 있잖아요. 강팀도 있고 약팀도 있고 중팀도 있다. 하지만 우승하는 건 프나틱이다. 그러니까 이 줄에서 첫 번째만 놓고 보자면 비벼지는 얘기는 당연한 거고 결말에 가서 이제 뭐 프나틱이 우승하는 그런 결말이 좀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어쨌건 비벼지긴 비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현재 자이언츠 게이밍이 0승 2패고 G2E 스포츠가 2승 0패라고 이거 무조건 G2E 스포츠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EU LCS예요. 그렇죠. 네. 전통이잖아요. 전통.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게 사실 LCS라는 음식점에 와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이런 팬분들을 보면은 항상 주요 관심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수들 이제 외국에 나간 선수들 혹은 이제 뭐 한국에도까지 유명세를 떨친 그런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일까 이런 거에 대한 막 감상도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 제가 저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은 이 비벼지는 맛에 좀 많이 취해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뭐 변수가 워낙 많으면 많을수록 보는 재미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팬분들도 역시 이런 어떤 변수 많은 EU LCS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G2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정글러 트릭 선수가 1주차 MVP를 받았어요. 네. K대 27을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아마 데스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1데스 내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 정도면은 사실 MVP를 안 받는 게 이상할 정도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그레이브즈라는 이런 카드를 또 과감하게 도입했다는 거 거기서 아마 또 가산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죠. 이제 뭐 새로 이 한국에서 유럽으로 넘어온 선수인데
또 이 그레이브즈 정글 정말 대활약을 펼치고 KD도 굉장히 준수하고 정말 완벽한 플레이도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MVP로 선정을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자이언츠 GT 스포츠도 그렇고 이 세트가 좀 이 순위만 놓고 보면 굉장히 팽팽해요. 로켓과 엘레멘츠 1승 1패입니다 서로. 그렇죠. 네. 자 일단 뭐 이 현지 쪽에 지금 뭔가 이제 분석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있었던 G2와 로켓의 경기인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치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 전체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룰루가 여기서 죽지 않았어야 됐는데 살짝 좀 견제를 좀 더 하려다가 크게 손해를 본 부분이었는데 그 역시나 아무래도 최근에 라이즈를 가져가는 팀들이 라이즈의 그런 위명 이런 위험에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그런 뭐 대장군 뭐 사성 장군 뭐 특진 막 뭐 특진한 라이즈 막 이런 얘기, 이런 평가들에 비해서 뭔가 좀 이상한 경기력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갱플랭크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갱플랭크와 라이즈 이 둘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대처법이 어느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갱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초중반에 좀 몰아치는 식의 카드들을 가져가서 빠르게 압박하고 일부러 열어주는 그런 전략도 지금 개발이 돼서 실제로 갱플랭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라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서 캐리가 되는 건 맞는데 실제 라이즈가 이전에 평가받았던 게 2코어까지만 빠르게 뽑으면 된다 했다면 지금은 2코어가 나와도 사정 거리가 짧다는 부분 때문에 선수들 이렇게 막 빠르게 물고 뭐 빠지는 전략들이 생기다 보니까 빠르게 무너지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즈는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일정한 거리 이상을 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잠깐 실수했던 게 또 치명적이 다가왔었죠. 그렇죠. 사실 뭐 8범이 나온 만큼 그만큼 이제 거기에 대한 운영이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이 퍽스 선수가 조금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게임은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참 네, 놀랍긴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키를 넘겨주고 했는데도 그 라이즈 상대로 이겼어요. 네. 그 라이즈는 아무래도 좀 최근에 그 사정거리가 짧다는 게 좀 많이 부각이 됐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또 일부러 그걸 노리기도 하고. 그렇죠. 워낙에 이 사거리 짧은 챔피언들 상대로 이 게임하는 거는 이 프로급 선수들은 이미 이제 이군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가면 또 이 캐치에 오, 너 사거리 짧아 그럼 오케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갱플 같은 경우도 사실 또 최근에 지는 경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갱플의 경우에도 막 처음에 나올 때는 뭐 화약통 맞으면 어떡하냐 뭐 궁 떨어지면은 뭐 바텀 터진다 뭐 탑 터진다 미드에 있기만 해도 뭐 쉐는 날아가야 되지만 뭐 갱플은 포탑만 쏘면 된다 막 이런 평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뭐 솔랭의 위험은 그대로인데 대회에서는 또 막 전략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이제 뭐 단순히 솔랭크에서는 피지컬 정도 이제 부각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팀 게임 정말 조합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솔로랭크에서 무조건 세다고 해서 대회에서도 이제 유효하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최근에 또 갑자기 부각받은 카드가 됐다면 이제 탑 뽑기예요. 그러니까 첫 주차에서는 서포트 뽑기로 좀 활약을 했는데 그 첫 주에서 이번 주로 넘어오는 사이에요. 뽑기가 솔로랭크에 진짜 많이 등장했습니다. 탑 뽑기로 뭐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쉔이라든가 이런 방어적인 픽들은 전부 다 1대1로 압살이 가능하고 심지어 이제 약간 좀 공격적인 피오라나 뭐 리산드라 같은 카드들 상대가 가능하다고 지금 연구가 끝났거든요. 실제로 뭐 열챔스에서 나와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좀 이번 주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뭐 LCS 같은 경우에도 탑 뽑기의 운영은 최소 한 번 이상은 나올 것 같네요. 네, 확실히 이 탑 뽑기에 대한 연구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국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 이런 거 이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전문적인 팀들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저 그 대회를 음식점에 비유하자면요. 원자재는 다 거기서 나와요. 원자재는 보통 미국산 아니면 유럽산입니다. 근데 그걸로 요리를 맛깔나게 해서 결국 이 별을 받는 셰프들은 한국이에요. 아, 정말 완벽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별을 받는 셰프는 한국입니다. 확실히 뭐 그만큼 이제 이 유럽과 북미 쪽의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걸 또 말대. 뭐 연구 같은 거는 뭐 그쪽에 워낙 독보적이어서. 네. 워낙 진짜 이골이 나 있는 선수들밖에 없어요. 자,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GT 스포츠의 선수들이 모습이 잠시 나오고 있네요. 키키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엠퍼러 선수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화면에 살짝 안 잡혔던 것 같은데 엠퍼러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팔을 푸는 체조를 하더라고요. 역시 또 원딜하면 또 팔을 미리 풀어서 CS를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여기 화면 잡히네요. 자, 트릭 선수와 엠퍼러 선수예요. 네. 두 선수 다 KDA가 와, 6킬레스 21러시. 와, 진짜. 한 번 죽고 두 번 죽었어요. 네, 서로. 네. 야, 진짜 어마어마한 체력들도 있고, 이 피지컬도, 그리고 이제 경기 운영도 정말 매끄럽다 보니까 GT 스포츠 이번에 이제 갓 승격된 팀에도 불구하고 이 코리안 듀오가 거의 이끌고 다니고 있고요. 네. 이 선수들 그 데스를 보니까 약간 대륙은 다르지만 피글렛 선수가 오버랩이 되네요.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피글레 선수는 1데스라고 졌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은 1데스 뭐 2데스로 게임을 이겨서. 그렇죠. 이쪽 팀이 1데스 하니까 이긴 거고. 예. 팀 리퀴드의 피글레서는 1데스를 했는데 진 그쵸. 거예요. 1데스씩이나 해버려서 졌다는 말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피글레 선수를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피글레 선수이 좀만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고 이렇게 약간 좀 띄워주면서 예, 그러니까 약간 희극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미 안타까운 일은 벌어질 거고 네. 네, 서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아, 참 이제 피글레 선수도 마음이 좀 아파요. 이번에 또 이 현지 쪽 소식 잠깐 들어보니까 아이도미네이트 선수가 이제 뭐 은퇴했다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아, 네. 다르도치 선수의 이제 전담 코치로 가겠다고. 네. 그렇게 이제 뭐 선언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다르도치 선수의 실력도 이제 금방금방 늘어나야 되겠죠. 이 피글레 선수의 행복 롤을 위해서라도 아 정말 거의 이제 원딜게이 프로겐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1데스를 했는데 진다. 근데 1데스를 한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진짜 피글레 선수는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웃는 날도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그 저번 주 SK에서는 뱅 선수가 1데스를 하는 바람에 진 것도 있죠. 약간 원딜들끼리 뭔가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예, 원딜끼리 이렇게 1데스 하면 지는, 그 심지어 같은 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SKET 이론도 아니고. 자, 일단은 자이언츠 게임의 선수들이 잠시 나왔고요. 오늘 레이드 사이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GT 스포츠 선수들이, 나오고 있네요. 키키 선수도 정글러에서 전향을 해서, 뭐, 탑라이너로 이제 뭐, 괜찮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이 퍽즈 선수가 약간 좀 아쉬운 플레이들이 아까 잠깐 리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GT 스포츠 트리거 엠퍼러 선수의 이 캐리 구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정말 이 세 명도 괜찮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강팀은 사실 뭐 전 지금 SKT라던가 이제 이전 뭐 구삼성으로 불리는 그 전설의 이제 드래곤볼들. 네. 예, 그때처럼 한 명도 안 빼고 다 잘해서 뭐 어느 라인도 손실 없어서 잘하는 것도 강팀이지만은 결국 실수를 누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른 데서 메꿔주는 것도 결국 강팀의 조건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강팀의 전력을 충분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어느 하나 이제 전력 누수 없이 정말 이제 완벽한 플레이들을 해주고 있고 뭐 서로 사고 보완도 완벽하게 하고요. GT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선수도 그렇고 뭐 엠퍼러 선수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잘하다 보니까 이 자이언츠 게임의 상대로는 아 이거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은 LOL 모릅니다. 네. EULCS 모르고요. 모르죠. 네, 자 이제 팬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가 자이언츠, 레드가 G2 스포츠인데요. 아 역시나 그레이브즈. 네. 제 생각엔 자연 뽀삐도 확실히 카드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LCK에서 나온 만큼 또 여기도 나올 것 같다 싶었는데 바로 그냥 뱅 카드가 되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번 주 전적을 보면은 그 G2 쪽에서 탐켄치를 두 번이나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탐켄치가 최근에 보여주는 활약들을 보면은 사실 이거 상대팀 상대로 열어준다는 것 자체가 웬만큼 배짱 있지 않고서 불가능한데 배짱 있게 열어줬다가 다 졌어요. 그렇다면 아마 뱅카드에 좀 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단 룰루를 밴을 하면서 탐켄치는 아직까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자이언츠는 그쵸. 블루팀이니까 밴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자이언츠 G2 쪽에서는 밴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 장의 뱅카드를 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갱플랭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뱅률이 여전히 100%네요. 뭐 대처법이 나왔다. 뭐 일부러 열어주고 가져가는 전략도 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 후속 대처지? 기본적으로는 주기 싫다 이거죠. 그렇죠. 귀찮다 이거죠. 자 이제 자이언츠 게이밍 아칼리를 잠시 올려놓고 있는데 일단 라이즈나 리산드라 같이 선픽을 할 만한 카드들도 다들 열려 있고요. 그렇죠. 컨셉을 먼저 뽑자면은 사실 라이즈 선픽보다는 리산드라를 좀 먼저 가져가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브라움? 선뜻 브라움을 먼저 가져갑니다. 서폿을 먼저 뽑는 거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좀 저번 주에도 브라움을 했었는데 예, 그 상태로 그냥 이번에는 저번 주와 큰 연관은 없어 보이고요. 그냥 뭔가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서폿을 먼저 뽑는다는 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컨셉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뭐 분명히 노림수는 있겠죠. 그냥 그대로 이 정말 좋은 카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브럼을 굳이 먼저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자, GT 스포츠는 이에 맞서서 피오라와 앨리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상대편이 이렇다 할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올려놓고 있고 자꾸 이제 우디르를 빅창에 올려놓고 있는 트릭 선수예요. 분명히 킨드레드 같은 카드도 올려있고요. 사실 킨드레드가 그 솔로랭크에서의 강세 평가에 비해서 대회에서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오픽한 챔피언 순위에 드는 챔피언들에 비해서 나왔을 때 전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막상 열려 있을 때 먼저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부분에서는 최근에는 평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킨드레드 대신에 앨리스 가져가고 이어서 쉔까지 픽을 했습니다. 키키스 선수. 쉔은 언제든지 서포터로 돌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자연 G2 쪽에서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똑같이 그냥 뭐 지금 탑라이너들이 뭐 리산드라든가 뭐 라이즈 뭐 피오라 다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눠 먹는 구도로 충분히 가도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브라운을 먼저 보여주시게 픽을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들도 그냥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탑으로 쓸 수 있고 뭐 서포터로 쓸 수 있어. 굉장히 이제 중의적인 챔피언 올려놓다 보니까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노리는 픽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공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키카드들이. 아직까지 컨셉을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뭔가 딱 뽑기도 뭐하고요. 리신. 리신이 일단 락인이 됐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우 선수는 렉사이와 킨드레드를 했었거든요. 네. 카드를 좀 바꿔 쓰는 모습이네요. 일단 리신을 공개를 했고 코르키까지 락인을 하면서 G2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퍽즈 선수 이번엔 제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칼리스타 탈론까지 일단 엠퍼러 선수는 칼리스타 올려놓고 이거 있습니다. 이거 상대가 코르키를 먼저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칼리스타의 가능성이 큰 게 코르키가 또 칼리스타로는 스킬을 피하기가 쉽거든요. 칼리스타가 그러니까 뭐 좀 사용하기 힘들다 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뭐 루시안처럼 아예 그냥 강한 라이너가 나온다던가 거기다가 이제 뭐 좀 약간 따라붙기 쉬운 상대 서포터들 뭐 알리스타 이런 거요. 네. 그런 게 나왔을 때 라인 단계에서 초반에 좀 견제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 지금 상대 바텀도 조합도 이미 나왔고 나온 조합상으로 보자면은 뭐 다른 뭐 알리스타라던가 뭐 이런 챔피언들에 비해서 칼리스타에게 부담되는 게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브라움을 먼저 선픽한 이유를 여기서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폴짝폴짝만 잘하면은 이제 칼리스타의 뭐 화력은 보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드리 선수가 코르키를 가져갈지 아니면 정말 또 의외로 이제 미드 코르키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드리와 가프레드의 픽에 따라서 오늘 자이언츠가 준비한 그 노림수가 뭐가 될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쉔이 확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피오라 같은 강한 카드로 약간 지배적인 탑솔러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리산드라로 가네요. 네. 아리 리산드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그대로 락인이 되네요. 이게 리산드라로 갈 경우 쉔 상대로 뭔가 라인 스플릿 푸시만 되지 타워업까지 압박은 안 되는데 지금 아리 리산드라 같이 나온 거는 그냥 엠페러 죽인 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 자체에서 주도권만 놓고 본다면 피오라 쪽이 분명히 더 유리합니다. 근데 굳이 아리를 뽑고 거기다 리산드라까지 섞였다는 거는 이거는 엠페러 너는 우리가 죽인다. 실제로 저번 주에 루시안 칼리스타가 나와가지고 엠페러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약간 좀 집중 마크를 노리는 것 같네요. 확실히 정말 미쳐날 때는 그 원딜 이 원딜만 잡으면은 어차피 뭐 다른 챔피언들은 그나마 상대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어떤 이 컨셉인 것 같아요. 자이언츠는 말 그대로 진짜 원딜 암살입니다. 자 일단 양 팀의 뱀픽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G2 쪽에는 또 키키스도 있고 또 그쵸? 이제 랜턴도 있어요 하이브리드에. 그렇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미드 매치업이 재밌는 게 아리르블랑이면은 거의 뭐 피지컬 대결이죠 이거는. 그쵸? 누가 더 맵을 잘 보고 누가 더 빈틈을 잘 봐서 로밍을 가고 이거 어떻게 보면 미드라이너들의 필수 소양을 좀 대결 붙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말 기본기 싸움 이제 이 엑스페피 선수와 그리고 이제 퍽츠 선수 이 두 선수가 라인 전부 단계부터 정말 이 피 터지는 싸움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기 싸움 중에서도 사실은 뭐 암살 챔피언 다루는 건 재밌는데요. CS 먹는 기본기 싸움은 재미가 진짜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유저로 이제 마주쳐서 뭐 딜견을 화끈하게 해줘야지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거든요. 자 일단 선수들의 어떤 뱀픽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브즈 트런드 룰루 뽀삐 갱플랭크 탐켄치가 메인 된 시점에서 서로 일단 뭐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던 조합대로 락인을 한 상태예요.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이언츠 게이밍과 GT 스포츠 경기 준비됐네요.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LCS 2주차 첫 번째 날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자이언츠, 레드가 G2 스포츠예요. 자, 어우 카메라 워킹. 오 이번에는 아예 앵글이 천장까지 올라가네요. 그
주차가 될수록 그게 앵글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제 이, 이게 네, 매주 이 옵저버 스킬 가지고 이제 매일 연습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한 마지막 주까지 되면은 저기 대기권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첫 주에는 약간 좀 그래도 나무 정도 위치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이번엔 아예 그냥 협곡을 전부 다 잡아버리네요. 나중에 뭐 지구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너무 멀리 올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멀리 가면 이제 어지럽거든요, 보는 사람들은. 자, 일단 선수들 경기 들어가게 됐고 양팀 정글러가 이제 마체테와 부적 차이로 시작하는 거 외에는 딱히 이제 변동 사항은 없네요. 자, XP 선수와 가프레드, 아톰, 아드리, 코우 선수 다 같이 뭉쳐서 일단 상대편 정캠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G2 e스포츠 쪽은 자기 정글 쪽으로 들어가네요. 이거 일단은 자연츠 쪽은 그냥 라인 스왑의 구도를 보고 싶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이미 구도를 잡았죠? 자이언츠는 일단 라인 스왑을 생각하고 있고 GT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인 스왑은 없습니다. 대려 미니언을 뭉치고 있는 키키스예요. 이거 쉔이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착취의 손길이 나온 뒤로는 그 리산드라 상대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다고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착취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쉔 자체가 상대의 리산드라가 이렇게 막 포탑 안까지 들어와서 견제하는 챔피언도 아니고 그냥 쉔 특성상 버티기 쉽다는 거예요. 뭐 착재 손길 같은 이제 특성은 뭐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것 뿐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라인 수압 구도로 좀 빠르게 가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쉔을 좀 압박을 넣어줄 생각인 자이언츠고 트릭이 일단 상대편 카운터 정글 들어가는데 자이언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버프 나눠 먹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쉔이 적당히 먹고 지금쯤이면 네 이렇게 도망을 가야죠. 이제 CS 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오키키스가 여기까지 욕심을 내볼 만해요. 여기까지는 일단 안 오는 거 보면은 레드는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대충 감은 올 거예요. 자. 팀에서도 콜도 있을 거고 아래쪽 소환사 주문 그러니까 이 특성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 자이언츠는 브라운 빼고 전부 다 천둥군주. 요즘 천둥군주가 너무 많습니다. 우르르 그냥 번개 내려치겠다. 아니 뭐 천둥군주를 이제 그 나열시 원래 패치를 할 때 약간 좀 하향평준화를 자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천둥군주 같은 경우에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다른 이제 막 마지막 줄 특성 그러니까 키스톤 특성이라 불리는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상향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천둥군주예요. 그렇죠. 상향을 했는데 딱히 지금까지는 뭐 유저들도 그렇고 그냥 선수들도 그렇고 별로 천둥군주를 버릴 의미는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다른 거 쓰느니 손에 맞기도 하고 계속해서 쓰고 있던 천둥군주 아직도 좋으니까 다들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드에서 약간의 딜교환이 있었고 탑 쪽에 미니언 웨이브를 최소화하면서 밀려다가 아직까지 타워를 살렸습니다. 비 선수 집요한데요. 실제로 뭐 갱도 잘 피해서 원래 여기 있는 거 자체가 약간 좀 라인 수업 단계에서 무리하는 플레이긴 맞는데 지금은 상대 타이밍도 잘 잡아서 잘 빠졌고 뭐 그나마 이제 CS는 못 먹어도 그리고 경험치를 먹어서 쉔은 6렙만 먼저 찍는 게 일단 목표예요. 라인 수업 단계가 되면은 네. 아예 그냥 CS 포기하고 경험치 먹은 끝에 레벨링은 잘해주고 있고 타워도 터져버리면서 일단 쉔이 파밍할 준비 또 엠퍼러와 하이브리드도 바텀 라인 타워 철거하고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제 생각엔 미드 쪽 파밍 주도권도 좀 살짝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개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네. 미니언 웨이브에 따른 뭐 추가적인 차이는 딱히 확보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 차이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주문력 아이템 뭐 증폭의 고사 하나 정도 막 차이 난다 아니면은 뭐 만화 재생 아이템이 차이가 난다 이러면은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글러의 개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드 간의 기싸움에서 르블랑이 지금은 기세를 잡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틈틈이 다른 또 변수가 없다면은 반드시 로밍 타이밍은 먼저 나올 거고요. 로밍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라인 단계에서 서로 지금 점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쪽이 먼저 킬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까지로는 투 선수가 미드 쪽 기세를 잘 가져가고 있죠. 만화 관리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서로 일단 포션을 전부 다 사용한 시점에서 체력은 비슷할지 몰라도 만화는 여전히 좀 차이가 있고 자연시 게이밍의 4명의 선수가 일단 바텀 라인을 밀 준비를 합니다. 아니죠 이거 몰려다니는 게 아예 그냥 라인전을 그냥 뭐 아예 그냥 구도 자체를 초반에는 붕괴해버리고 불도저 메타로 갈 생각인 것 같네요. 네. 하지만 뭐 G2E 스포츠는 그 운영에 휘둘리진 않고 예, 이게 네. 결국 이제 막 우리가 막 다 박살내서 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라는 거예요. 한번 와봐라.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안 오니까 탑쪽에 밀려오는 CS 이렇게 순간이동을 그냥 메꿔버리고 거기다가 나머지 멤버들은 뭐 이렇게 반정적인 바텀 먹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방금은 한번 그냥 도발해본 거예요. 와라. 와라. 너희는 와야 된다. 어차피 탑 웨이브 뭐 입구까지 오지는 않았고 우리 순간이동 있고 여기서 지금 약간 좀 위험한 것 같죠? 자, 아 동상 깼고요. 빠르게 전멸로. 아 이거 내진탕 일단 안 터졌어요. 거미줄로 거꾸로. 아하 퍼스트 블러드 아드리가 가져갑니다. 이게 트릭 선수가 바텀의 상대 위치도 보이고 탑 쪽에 순간이동까지 보이니까 시야를 먹으려고 좀 깊게 들어왔어요. 네. 이 부분이 너무 깊지 않았나 싶네요. 오 솔킬. 이야 그거를 퍽즈가 아 우리 어 정글러 복수야 하면서 쟤를 찔러놓고 바텀에서도 바텀도 지금 기싸움은 이겼고요. 네 아드리 선수 체력 많이 받았죠. 와 근데 미드 이거 솔킬은 의미가 큰데요? 혼령 질주가 없는 타이밍을 차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솔킬을 냈는데 CS 격차도 엄청 크게 벌어졌고 이전에 앨리스가 죽으면서 퍼스트 블러드를 아리가 먹은 건 아니거든요? 네 미드 격차가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네요 이거는. 타워 안쪽에 또 미니언 웨이브 하나가 또 터져버렸고 지금 아이템에서 당장에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트릭 선수가 죽긴 했는데 지금 예 스코어를 보시면 어시스트를 받았거든요. 아까 이제 그 아리 잡느라. 네. 이거 이러면 뭐 그냥 뭐 미드 라이너한테 이거 사실 처음부터 설계한 거다. 네. 그렇게 말해도 되고요. 아 근데 지금 차이는 진짜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템 차이가 도란닝에다가 지금 망토가 업그레이드 되냐 안 되냐의 단계 차이까지 났고 이거 미드를 저번에 이제 저번 주에서 그브 아리 조합을 할 때처럼. 트릭 선수가 미드 중심으로 워딩 계속 해주고 미드 쪽에 상주를 하고 상대 정글 움직임 강요한 다음에 뭐 2대2나 뭐 3대3을 열어버리면은 아예 그냥 계속 휘둘리는 전략이 먹힐 것 같거든요. 반대로 이제 굳이 2대2까지 안 가도 미드 쪽에 계속 움직임 보여주면서 상대 정글러가 올 수밖에 없게 한 다음에 순간순간 시야가 비는 틈을 타서 트릭 선수가 다른 데를 찔러도 되고요. 일단은 G2 스포츠 미드 쪽이 한번 킬 만들어내면서 운영의 어떤 그 폭은 굉장히 덜 묻었어요. 이게 앨리스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운영이 무리하는 바람에 틈이 생기는 거였는데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전세가 너무 크게 바뀌었네요. 네. 자 엑스페피가 한번 바텀라인 쪽 뒤쪽 크게 돌아서 가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와도 별로 긴장이 안 되는 게 어차피 리산드라는 순간이동이 없어요. 네. 반대로 쉐는 궁도 있고 순간이동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업 자체가 뭐 쉴드만 줘도 백업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고 미드 쪽에서도 르블랑이 계속 라인을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는 내려오다가 절반쯤 오다가 바텀에서 뭔가 안 될 것 같다 상대가 빠진다 이러면 같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서 뭐 CS나 경험치 손실 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착취의 소나기 손길까지만 찍은 쉐는 이런 식으로 상대가 됩니다. 체력도 이제 그 뭐 포션 안 먹고도 이렇게 수급이 되고요 쉐는. 자 한번 쓱 굴러서 아까 전에 싸운 거에 연타로 네 뭔가 좀 서로 좀 손발이 잘 안 맞긴 했어요. 이게 막상 쓰고 보니까 엠페러 선수는 마나가 없고 예, 너무 멀리 나 이장 하이브리드 선수는 너무 멀리 날아가고 그래서 네. 서로 좀 당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약간 아차 싶긴 했을 거예요. 좀 뭐 따로 이제 뭐 피해는 받지 않았고 반대로 지금 그 아드리 선수랑 그 프레드 선수는 뭐지 이거 우리 킬각 나와 버렸나 뭐 이런 생각에 잠깐 이제 주춤했던 것 같고요. 서로 네 명이 서로 그냥 놀랐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이유로 어색한 바텀이었네요. 그렇죠. 자 미드는 여전히 CS 격차가 심하게 나고 있고 쉔을 한번 쉔 한번 노려보는데 구이거든요. 용의 분도 있어요. 아 위로 탔고 찾고 음파 맞췄고 이러면 킬각이죠. 자 일단 구이까지 써가면서 킥키스를 먹여야죠. 아 아톰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탑솔로 입장에서 이게 제일 치욕스러워. 안 그래도 자존심이 센 라인인데 전멸까지 썼는데 다시 걷어차이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무료 배식소 같은 느낌으로 자기를 막 배분해서 먹어버렸어요. 이러면 이거는 탑솔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당하는 입장에서. 금방 폭딜을 넣고 빠질 줄 알았더니 그걸 또 킬량보를 했고 그걸 또 아톰 선수가 잘 먹었어요. 미드 딜교를 보시면은 방금 같은 경우에도 풀딜을 넣은 건 아리 쪽입니다. 딜을 실패한 거는 퍽즈 선수 쪽이에요. 근데 엑스페피 선수가 템 차이가 나서 이게 비슷한 딜교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속박도 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 방출의 마법봉 다음에 도란닝 개수의 차이와 거기다가 마법정 아이템의 단계 차이 때문에 본인이 더 잘 딜교를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도가 되면 필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르블랑은 궁극기인 모방을 쿨마다 쓰면서 압박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스킬을 담았고 상대 체력도 내 점막까지 들어가면 딱 죽을 체력이라서 혼령질주를 쓴다. 이 각도가 아니면 궁극기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쿨이 금방과 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정글러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일단 방금 전은 코우 선수가 탑 쪽을 풀어주나 투입이 안 됐고 그 여파로 탑은 흥했을 지언정 미드 쪽이 계속해서 골망하는 거죠. 탑은 어쩌고간에 계속해서 좀 괴롭히네.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미드가 문제. 미드도 킬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저렇게 자꾸 집으로 보내다 보면 CS가 어차피 계속 나게 되는 거고 바텀 바텀대로 지금 트릭, 엠퍼러, 하이브리드가 2차 탑 압박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XP가 일단 바텀으로 내려가 봅니다. 이게 혼령질주를 안 썼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각을 한번 잡아보려는 것 같은데 일단 쉐는 단결된 의지가 있어요. 자, 아톰까지 넘어옵니다. 아, 사용성공 각도 완벽해요. 하지만 일단 코르키 딜은 잘 들어갔죠? 아리 딜, 광역 딜 다 들어갑니다. 자, 트릭 선수 체력 없어요. 그대로 뒤쪽으로 죽었어요. 정화에 죽었어요. 정화에 죽었고 트릭, 빙하균열에 가프레드 살았고 그 사이에 내진탕! 내진탕 터지고요. 발목 볼 수 있나요? 얼음무덤 김광탄의 음파는 못 맞았고 여기까지네요. 네. 킥키스를 잡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두 명 세 명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방금은 사실 단결된 의지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간 실수했던 게 뭐냐면은 네. G2 쪽이 너무 뭉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분명히 이제 뭐 단결된 의지도 있고 그래도 여기 음파 맞췄어요. 이커! 와. 집요합니다. 제대로 노리면서 킬을 기록했습니다. 코우 선수 밑쪽에 핑화로 이쪽에 워드가 없는 걸 아니까 이쯤에서 귀환하면은 아마 지금쯤 방심하고 있을 거다 이런 심리전을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실제로 먹혔어요. 정말 완벽한 이 심리전 끝에 지금 킬스코어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키스톤 마스터리 맨 마지막에 뭐 찍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천둥군주가 10명 선수 중에 6명 선수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자, 하이브리드. 발키리, 하이브리드. 발키리. 그리고 이거 킬각 나왔죠? 로켓 배송! 한 방! 한 방 더, 그렇죠. 아들이 추가 킬을 달성합니다. 이러면 바로 용으로 이어져야죠. 용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미드 쪽 주도권이 나가면서 살짝 뒤쪽을 유리하다 싶었는데 바텀 쪽에서 아까 문제가 터졌던 부분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뭉쳐서 싸우면 안 되는데 뭉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리와 코르키의 딜을 한 명만 받아도 됐거든요. 조금만 거리를 벌려서 싸웠으면요. 근데 뭉쳐서 싸우는 바람에 다 같이 다 맞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전력 차이가 났고 쉔이 넘어오긴 했는데 이미 주 딜러 라인이 광역 딜의 체력이 다 나가버리니까 쉔 입장에서는 뒤늦게 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쉔은 아군이 벌써 주도권이 넘어간 게 좀 네 시각적으로 표출이 되네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키키스도 내려왔는데 코우 선수도 방어 타고 뒤쪽으로 도망치면 되는 거고 미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자이언츠 게이밍이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텀라인 엑스페피 선수가 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코르키가 3킬 이어시로 3일차가 벌써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리메이크와 무관하게 코르키는 빠르게 3일차 뽑으면은 미드라이너의 순간폭들도 능가할 수 있는 챔피언이라서 방금은 바텀이 너무 크게 터진 것 같은데요. 이거 거꾸로 미드에서 터진 게 정말 G2 입장에서 크게 터뜨렸다면은 자연추는 방금 바텀에서 정말 크게 또 터뜨렸어요. 자, 완전 말로 홈런 날린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은 느블랑이 분명히 아직까지 힘은 건재해서 뭐 개인으로 활동하는 챔피언들을 잘라먹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코르키에게는 브라움이라는 직속 경원이 따라다녀요. 이 든든한 형을 넘어서서 뭐 킬각을 잡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르블랑이 한창 뜨다가도 안 나오는 이유는 몸으로 들어가는 그 특유의 이제 딜 메커니즘이 예전에는 선수들이 반응도 느리고 이제 뭐 예측 위치도 약간 좀 헷갈리고 뭐 외곡으로 돌아가는 위치도 살짝 헷갈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들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서포터 하나 붙어 있으면은 어중간한 딜로는 원딜 같은 것도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도 잡혀버렸고 그래서 뭐 코르키 같은 챔피언을 끊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반대로 아리를 끊자니 말라인을 1대1로 해주는 게 아니면 아리도 혼령질주 때문에 킬각 자체는 잘 안 주는 편이고 이건 좀 갑자기 힘들어졌는데요. 진짜 그 바텀에서 한번 대승이 자이언츠 게이밍 쪽으로 급격하게 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미드 타워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미니언 웨이브를 밀고 있는데요. 이게 자연츠는 지금 미드 쪽에 이렇게 멤버를 분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코르키랑 포킹 구도만 계속 잡으면은 굳이 타워까지 들어가지 말고요. 상대를 계속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대치 구도에서 보장이 되는 거는 르블랑의 솔킬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는 멤버가 이제 뭐 안전한 리산드라라던가 뭐 정글러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리신 정도의 멤버니까 그 챔피언들을 르블랑이 홀로 뭐 사이드 라인에 가서 끊는다 이런 운영 자체가 많이 힘들어져요. 여기서 대치만 하면은 상대방의 지금 핵심 카드를 끊으면서 동시에 본인들의 재미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포킹 해주면서 타워 체력 긁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르블랑이 딜각도 안 나오고 라인 클리어 각도도 안 나와요. 아, 정말로 힘들어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든 뭔가 이 파이버블 찾아야 되는데 당장에 이제 뾰족한 수단이 없습니다. 자연스 게이밍 계속해서 앞쪽으로 전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G2 스포츠는 버티다가 결국엔 좀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 있어요. 이거 고치나 사형 선고를 계속 던져가지고 하나가 물리면은 거기다가 바로 그냥 운명의 부름으로 쓰레쉬를 던지고 한타 얻은 게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타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나마 있는 변수라고는 아드리 선수가 예 이거는 줘야 체력이 아 예 이거 대신 받아주면서 타워를 미네요. 타워 체력 관리도 안 되고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열기에는 아군 뭐 마나 관리 상태라던가 그런 게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여기서 전령도 누가 같이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요. 네, 아리 오고 있죠. 아리가 네, 오고 있죠. 엑스페피 선수가 오고 있습니다. 혼자 먹기 힘들어요. 같이 먹어야죠. 저기 뒤에 눈을 누가 쳐줘야 돼요. 왜 등에 눈이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달렸으면 위밖에 못 보거든요. 뭔가 약점이 많은 생물입니다. 네. 자 일단 엑스페피 선수가 전령 워프까지 받아가면서 집으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라인 쪽 혁주 선수가 분명히 이제 초반 라인전은 재미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아래쪽에서 이제 벌어진 전투에서 체가 갑자기 급격히 벌어지면서 혁주 선수가 홀로 이제 뭔가 캐리를 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좀 좋진 않아요. 여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화력은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인원 분배를 자연치가 이런 식으로 서포트 원딜 분배하고 나머지 정글 미드끼리 혼합시키거나 뭐 서포트 원딜 미드 서포트 이제 원딜 미드 합류하고 이런 식으로 분배해버리면은 르블랑이 애초에 특유의 장기자랑인 왜곡으로 들어가서 딜교환 한번 하고 양념친 다음에 뭐 마무리 아니면은 부시의 대기에 있다가 뭐 풀콤보를 넣어서 점화까지 동원해서 빠르게 마무리 이런 특유의 장기자랑이 불가능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G2는 어떻게든 이 대치전 구도를 깨거나 아니면은 뭐 기가 막힌 사형 선고나 이제 고치 연계에다가 단결되니까 쓰면서 넘어오는 도발로 뭔가 한번 팍 터뜨리거나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상대방과 대치하기보다는 일단은 틈이 생긴 사이에 스플릿 부시로 골드를 챙겨가는 걸 선택을 하네요. 하지만 자이언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동일한 타워 개수 파괴. 이게 서로 2차까지 밀 수 있다면은 저는 G2 쪽이 더 나은 운영을 했다고 봐요. 뭐 별 큰 차이는 아닌데 어쨌건 대치전을 하면 안 좋은 건 G2인데 대치전 안 하고 서로 타워 견만했다. 이거 자체가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자, 그 시간을 벌게 할지 일단 코르키와 아리가 올라갑니다. 자, 밀진 못했어요. 밀진 못했고 대신에 미드. 미드를 또 가져간다면은 G2 쪽도 또 아플 거 없죠? 탑쪽 발키리. 자, 코르키가 앞으로 내려가는데 자, 트릭 선수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운명의 부름. 거기다 쉔궁까지. 이거 아드리 선수를 끊으면 아 제압됐어요. 자 인포너 선수가 킬을 먹었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깊게 나갔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시야자각 구도를 보시면은 자연츠 쪽이 위쪽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지역 쪽에 워드가 한 개밖에 안 돼 있거든요. 여기서 시야 공백이 약간 있었던 것 같고 약간 팀끼리 콜사인도 꼬인 것 같아요. 저게 시야를 떠나서 저기까지 쫓아가는 건 별로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끊을 수 있다와 뒤로 빠져라는 오더가 좀 갈리지 않았나 싶네요. 이 아드리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이 되게 좀 독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1킬 넘겨주면서 골드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있고요. 자, 신다 예측은 자이언츠 대 G2 4대6 정도 있네요. 골드버프 엑스페피 선수가 가져가고 이제 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용을 자이언츠가 가져간 시점에서 두 번째 용이 나왔어요. 자, 두명감지와드를 확인하고 하이브리드 선수 제거 하려다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제 생각엔 결국 뭐 개인기가 중요한 챔피언, 그러니까 개인기에 따라서 캐리력의 여하가 갈라지는 뭐 칼리스타, 뭐 르블랑, 뭐 아리 이런 챔피언들도 많은데 결국 여기서 핵심 카드가 될 것 같은 거는 리산드라를 플레이하고 아톰 선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톰 선수가 제대로 들어가서 뭐 르블랑이라든가 칼리스타 같은 거를 얼려가지고 한 번에 팀과 킬각을 만든다면은 게임은 자연치의 한타 압승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애매하게 들어간다면은 오히려 한타를 열만한 오예 자연사 카페도 울면서 전투 잘 들어갔어요. 리산드라 아톰 얼음 무덤 썼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서 확실하게 상대에게 딜러올 수 있고 됐고 뒤에서 코어가 찼습니다. 점멸수가 뒤쪽으로 도망치고 르블랑 퍽 죽었고요.
칼리스타 갈타 프리딜 구동이 이거 좀 더 봐야 돼요. 좀 더 봐야 돼요. 자, 키키 선수가 앞에서 이제 대신 팅. 탱커 양쪽 원딜 프리딜 구동거든요. 원딜. 아슬아슬해서 아들이. 근데 승리 쪽은 자연치네요. 더블 킥 이렇게 하고 아들이 한 번 더 엠퍼러스 들어오면 엠퍼러스 뒤쪽에 도망치고 있는데 발키리 쏘아가면서 마지막 폭탄 인광탄. 인광탄 달리고 여기서 장탄량이 없나 봐요. 네. 이래서 보급이 중요합니다. 그 한 발만 또 있었더라면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아직 한 발 남았다가 그 인광탄이었는데 네. 없네요. 인광탄은 느리게 날아가거든요. 그대로 지금 미드 탑 2차 타워를 밀면서 이득을 먹고 자 엠퍼러 선수가 한번 역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순간이동. 자 코우 선수 코우 선수 이게 20분이거든요. 20분이에요. 아 음파로 민병대 바로 끊었어요. 이야 코우 이야 타이밍이 완벽한데요. 여기서 네 적절하게 그냥 빠지기만 하면 살죠. 네 도망치고 그러니까 역발원 역발원 그렇죠. 기습발원 기습적인 역발원 상대가 민병대가 있긴 한데 방금 전에 순간이동은 안 썼지만 일단 나머지 멤버들 백업 자체는 느리거든요. 칼리스타와 앨리스 이강타 조합도 있고요. 니산드라 얼음 무덤이 거의 다 돌긴 했는데 일단 없어요 지금 당장은. 자 또 선수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자 슬러 걸어놓고 그렇죠. 이거 써가면서. 먹고 도망만 가면 이득이거든요. 먹고 도망만. 자 먹고 도망칠 수 있나요? 먹고 빠져야죠. 킬도 먹었어요. 킬도 먹었어요. 자 킬 먹고 내려가야죠. 7-2 스포츠. 이 게임 갑자기 너무 비워지는데요. 자 아드리가 아 끌렸어요. 끌렸어요. 사형 성공. 앞발킬이라뇨. 앞발킬이로 지금 두 번이나 손해봤어요. 이거 선수 글고를 잡힌 건 아닌데 네 이대로 가서 그냥 발원 쪽 운영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도 별로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이야 이거 바로 버프 다 있거든요. GT 선수 고 개인기 하지만 르블랑 속박 걸려요. 저만 걸렸어요. 아 이거 또 제압킬도 넘겨주고 있고 하지만 매혹 XP 하지만 단결되지 쉔넘어입니다. 랜턴 타고 그대로 미드 밀기 시작하는 GT 스포츠. 이거 모소년 만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 나는 너에게 매혹을 맞췄다. 하지만 난 너의 매혹 맞추는 걸 예상하고 단결대 의지를 준비해놨지. 정말 이제 서로 합이 맞는 그런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지금 e스포츠가 좋은 합입니다. 이거 뭐 글골 차이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지금은 타워로 재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매혹 잘 피했어요. 매혹이 나가고 2차 타워 체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바론은 많이 남았고 르블랑도 한번 정비를 시켜야 되고요. 천천히 천천히. 사실 바론을 요즘 빠르게 먹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보통 보면은 타워를 많이 깨거나 막 뭐 오브젝트를 잘 챙겨가거나 혹은 치아작을 할 원동력을 만들거나 하는 식이지 이거 먹었다고 막 무조건 싸워가지고 또 달기고 막 그런 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일단 아톰 선수가 들어가는 게 좋았어요. 얼음 무덤이 뭐 핵심 딜러를 끄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상대 인원수를 줄여서 아군이 우세를 점치게 만들어졌고 코우 선수가 뒤쪽에서 퍽츠 선수 잘 걷어 찼고요. 여기서 엠페러 선수가 이제 루난으로 프리딜 각도 나왔는데 반대로 아드리 선수 또한 프리딜 나왔습니다. 역시나 뭐 이 타이밍 때 코르키랑 칼리스타랑 프리딜 각도 비교하라면은 무조건 코르키죠. 네. 사실 그 강력함이 느껴졌던 방금 전 한타였습니다. 아드리 선수가 여기서 좀 욕심을 부려서 가봤는데 마지막 한 발이 네. 좀 아쉽게 들어갔고요. 자, 네. 키키스 하이브리드가 아드리 한번 노려보면서 계속해서 발키리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미들 2차 타워 체력이 아슬아슬한데요. 칼리스타가 깰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론을 먹었다고 막 본인들이 크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사이드라인 먹고 시야작 여기다 해줘서 바론이 끝나고 난 뒤에도 본인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라고 봐야 돼요. 장기적인 투자 해놓고 타워 뭐 미드 2차 타워는 큰 소득이고 그러니까 골드 면에서는 뭐 여러 개 깨는 게 좋죠. 하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미드 2차가 최고입니다. 지금 미드 2차를 깼고 뭐 이런저런 버프 관리도 하고 오브젝트 관리도 됐고 뭐 여기까지 제이 봤으면 슬슬 뭐 바론 꺼지는데 본인들 입장에서 아쉬울 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골드 차이 다 따라잡았고요. 여유가 생긴 GT 스포츠입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운영해 가면서 이제는 본인들이 이 골드 차이를 벌리는 그런 입장이 돼야 돼요. 여전히 수은 장식지나 뭐 존재 모르는 시기는 없기 때문에 아톰 선수의 리산드라 진입을 아까처럼만 한다면은 여전히 유효타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뭐 또 르블랑이 또 킬을 먹으면서 여전히 다시 성장이 돼서 이제는 한타에서 킬력은 다시 잡을 수 있고요. 양쪽 다 그냥 뭐 비수를 하나씩 들고 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서로 갖고 있는 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GT 스포츠가 이제 GT 스포츠의 칼이 점점 이제 또 날카로워지고 있거든요. 네. 예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G2가 가진 여러 칼 중에 이제 쉔이라는 단도는 뭐
스플릿푸시 쪽에서 약간 좀 장점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바텀 2차 타워도 가졌죠? 네, 가져가고 또 쉐이는 그 사이에 탑 2차 타워 압박 준비하고 있고요. 야, 이게 참 이유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네. 첫 주 차에는 몰랐는데 이번 주는 확실합니다. 첫 주차 때는 막 계속 운영하고 그러면서 운영 잘하는 팀이 이겼거든요. 근데 진짜 유럽 게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1주차 때 볼 수 없었던 그 유럽만의 그 유럽 특유의 게임. 그러니까 이게 막 선수들이 뭔가 뭐 실력이 낮아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서로 과감해요. 그러니까 과감하고 전략을 내가 용기 있게 게임하면은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거는 1주차 때 보여줬고 아 이제 다 봤지 않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쵸 뭐 우리도 할 수 있어 화끈하니까 우리 불타 오르니까 그쵸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 2주차에는 이제 뭐 우리 스타일대로 할 거야 네. 너희는 그냥 재밌게 봐라 그렇죠 아 운영하니까 아 너무 좀수셔 이러면서 제대로 이제 화끈한 게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좀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가프레드 선수 사용성화 걸어봤습니다만 여전히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동상, 상태고 동상. 하이브리드 한 대만 당이 한 대만 아리 하지만 들어가면 안 되죠? 네.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보통 대회에서 이제 실수 나오는 쓰레쉬 플레이들이 그러니까 상대를 하나 끌어가시고 너무 좋아서 날아가다가 나오거든요. 방금은 잘 잡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이번 이 사용 선고를 견뎌내면서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G2 스포츠. 지금 엠페러 선수 아이템 트리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이대로 멜모셔스까지 나오면은 코르키도 마법 데미지고요. 네. 아리도 마법 데미지고 리산드로도 마법 데미지다 보니까 지금은 멜모셔스가 정말 탁월한 선택이죠. 상대편이 마법 데미지의 비중이 높은 조합인 걸 확인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최선의 아이템 선택하고 있는 엠퍼러 선수. 자, 엑스페이 선수가 하이브리드 선수의 움직임을 봤는데요. 서리 여왕의 지배 때문에 잠시 후퇴하고 있는 자연치 선수들. 뭐 사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와버렸다면 양쪽 미드라이너들이 암살자이긴 한데 막상 암살자이긴 한데 암살을 너무 비중을 두면 안 되는 암살자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양쪽 미드라이너들은 해야 될 거는 암살이라기보다는 양념을 먼저 치는 겁니다. 최대한 아군이 더 유리한 고지에 싸울 수 있도록 뭐 매혹을 한 대 맞춰가지고 양념을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오.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해주면은 상대 자체는 뒤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거의 양념 수준이 아닌데요. 뭐 조리 직전까지 갔죠. 반쯤 구워놨어요 이제. 반조리 식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두면은 상대가 우리 쪽 그러니까 우리 쪽에 가깝게 받은 뭐 핑크 와드라던가 아니면 뭐 기본 와드들 전부 다 클리어하고 본인들이 시야작을 먹을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음 싸움에 유리한 거 더 유리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입니다. 확실하게 이게 뭐 다음 싸움을 확정지어주는 그런 킬은 아니니까요. 미드 한번 노려보자. 브라움. 자 퍽즈에게 한번 붙여놨는데 잘 빨렸어요. 두 개 써가면서 일단 뒤쪽 거리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야 돼요. 탑 쪽에 두 명 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드 가면 돼요, 그냥. 자, 선택지는 굉장히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자이언츠도. 이거 G2도 어차피 우리 미드 2차는 주고 우리는 상대 거 깼으니까 타워 가져가면서 골드 차이로 가자는 식인 것 같은데 문제는 더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순서고. 자, 서로 탑라이너끼리 넘어왔는데 싸움 열죠, 싸움 열죠. 일단은 르브랑 태각각. 하지만 그 틈 사이 중요한 거는 타워 깨진다는 거예요. 이거 G2 쪽 운영 미스인데요 이거는? 자 사용성 아리 끌었고요 엑스페피 한번 노려봤는데 엑스페피도 일단 뒤쪽으로 도망쳤고 싸움이 근데 열리면 또 얘기가 달라요 저거 억제기! 억제기! 아 밀었어 밀었어 미련이 하지만 그 사이에 자이언츠를 다 몰살 시킬 수 있나요 G2 스포츠? 일단 사슬 걸렸어 사슬 터지면 한 명 데려갈 수 있죠? 하나 자, 하나 데려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 그다음은요. 추가적으로 아리 귀환하는 거 자 엠페라가 불렀습니다 엠페라 뽑아찍기로 따라갈 수 있죠 전멸 써가면서 이미 썼네 있는데, 자, 하지만 유령 서리여왕의 집에 붙었어요 서리여왕 지배적인 여왕 따라왔어요 자 레디고 퍽츠 들어갑니다 아우 한 번 더 근데 고기. 이거는 거의 구석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아리도 콤보는 남아있습니다 자 콤보 한 번 쓸 만화는 있어요 자 서로 한 번씩 갖고 있는데요 일단 도망갑니다 이게 퍽츠도 알아요 잘못 들어가면 나도 죽는다 네 하지만 그 사이 지금 바로 먹고 있거든요. 자, GG 소재 바로 먹고 있고 XP 시간 벌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먹었어. 확실히 먹었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리까지 먹으면서 1+1이 되냐 안 되냐 차이일 것 같은. 오! 그냥 죽어야죠, 이거. 네, 이거는 뭐 더 할 것도 없습니다. 괜히 다른 챔피언에 잡혀서 어시스트 줄 필요 없어요. XP의 기묘한 모험 경기에 마무리가 됐고 바로 먹고 GG 스포츠 e스포츠가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문제였던 거는 그러니까 상대가 억제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너무 탑 2차에 집착했던 거예요. 여기서 억제기를 그쵸? 예, 깼거든요. 여기서 빨리 깨고 빠졌다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1차적인 실수는 분명히 G2가 한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싸움 자체는 민병대를 이용해서 G2가 잘했죠. 여기서 엑스페피 선수도 사실 저기서 너무 빠르게 기관을 타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도망가는 게 좋았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결국에는 그 각을 내주면서 GT 스포츠가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연습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아 이제는 인장 맞으면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이게 그 중반에 한번 역전 당했을 때는 분명히 폭트 선수의 딜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는 얘기가 달라요. 4코입니다. 이제는 잘못 걸려서 딜각 내주면은 지금 코르키도 마왕 아이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금 엠페라 선수처럼 뭐 멜모셔스를 선택해준 게 아니에요. 네. 순수하게 그냥 딜 쪽에 전부 다 치중된 아이템들이고 맞으면 그냥 갑니다. 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살 수 있는 거는 침묵이 오래전에 삭제됐으니까 리산드라는 살 수 있어요. 궁기가 있고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이 벅즈 선수가 왜곡쿨 돌 때마다 쓱 나와서 인사하고 뒤쪽으로 빠지고 네 방금 대화가 안 되는데요?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통보를 하고 있어요. 자 사용 성공! 빗나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뒤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이언츠입니다. 자 한번 슬그머니 얼굴을 들이밀어 봅니다만은 아직까지 퍽즈 선수의 체력이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G2도 체력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 체력관리가 약간 안 되고 있거든요. 어? 야구야구 긁히고 있고 키키스 선수가 이제 넘어와서 아군과 함께 미드를 밀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마저 이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톰 선수의 힘도 많이 빠졌다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원딜의 경우에는 멜모셔스에다가 수은 장식띠까지 나와버렸고 미드도 마찬가지로 존냐까지 나왔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은 막 리산드라가 화려하게 들어가서 많이 녹이는 것도 아군과의 완벽한 호흡이 그러니까 딜 연계가 없으면은 오히려 리산드라 쪽이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뭐 글골 차이는 이미 눈에 확 띄게 나버리고 있고 뭐 그렇다고 용스택을 뭐 일방적으로 쌓은 것도 아니고요.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뭐 발키리로 따라와서 여기서 한번 아드리를 노려보는데 키키스는 하지만 용의 분노! 걷어찼어요. 그리고 전멸 없죠? 도발 긁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군한테 너희는 밀어라 나는 그렇죠. 간다 어차피 난 시간 끌면 돼 난 이미 죽었어 너희가 밀어 도발로 이걸로 이거 하나로 5초 더 끌었어요 더 끌었어요 더 의포 더 더 2초 추가 자! 3초 추가 이야 이거 거의 노래방 주인급인데요 시간 끄는 게 와 네 이거 레크리에이션 강사처럼 계속 점수 뽑아냈습니다 이거는 네 그 덕에 아군이 밀고 안정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각이 나왔죠 잘한 거예요 이건 자 억제기 밀고 뒤쪽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GT 스포츠 어쩌면 키키스의 대활약급으로 정말 미드 억제기를 내준 상태는 좀 아쉬운 운영이 될 뻔했습니다만은 같이 따라잡았어요 이러면은 어차피 먼저 나오는 건 본인들 거거든요 그렇죠 전해본 거 전혀 없어요 뭐 쉔 하나 주고 추가적으로 뭔가 준 것도 아니고요 쟤는 어차피 뭐 원래 죽으라고 있는 카드인데요 뭐 체력 괜히 촘촘하게 세워놓은 거 아니다 어차피 죽으러 돌진하는 쟤이에요 원래 뭐 피오라나 이런 애들이 캐리하라고 있는 거지 쟤는 죽어도 된다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저 거기 아닌데요 자 여기 핵선이 잡혔어요 이거 양쪽에서 엑스페피 양쪽에서 국지전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엑스페피 잡혔어요 그럼 아래쪽에서는 벅즈 살았어요 벅즈 도망치고 다시 완벽하게 새 거예요 완벽하게 새 거 자 도발 걸고 그대로 아톰 마무리 이거 추가적으로 갓프레드가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아들리는 도망갈 수 있고요 자 아드리와 가프레드가 뒤쪽에 도망치고 있는데 일단 코치 맞고 엠퍼로입니다 엠퍼로 아 전멸 도발 이거 끝낼각 잡는 거예요 위쪽에서 지금 리신 일단 귀환 막았는데 귀환됐어 몰래 네. 도망가서 귀환 타고 있습니다 자 야구야구 도망쳐서 일단 귀환을 탔고 그 사이에 킹키스 아직까지 체력 어차피 맞아주려고 태어난 쉔이거든요 그쵸 이거 둘이서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죠 당할 수 있죠 쉔이 아니죠 리신이 돌아와서 막을 수 있어요 자지만 미니언 웨이브가 내려옵니다 네 미니언 웨이브 이러면은 제일 빠른 게 10초거든요? 안 돼요. 코어가 터져요! 끝났어요. 아하. 자, 이제 쌍둥이 타워 날아갑니다. 이거 화면 아래쪽에 잡혀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폭주수 잘했습니다. 자, 넥서스 1.4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G2E 스포츠가 승리를 기록합니다. 와. 진짜. 야, 역시 유럽 메타. 스피드 운영. 끊이지 않는 국지전. 이게 유럽의 전매특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과 북미의 전매특허가 이거예요. 이야 진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바텀에서
그 키의 순식간에 벌어졌을 때 야 이거 GG 스포츠 힘들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또 야금야금 또 본인들이 2점 가져가면서 역전해냈어요. 와 근데 마지막에는 진짜 어떻게 녹였는지가 카메라에 잘 안 잡혀서 네.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앗 하는 순간 그냥 코르키가 없어졌죠? 그렇죠. 이건 버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터져버렸습니다. 정말 이 르블랑의 성장력이 대단하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폭딜이었어요. 와, 그리고 진짜. 그 시종 일관 팀 쪽에서 뭔가 실수가 나와서 뭐 밀고 당기고는 많았는데요. 퍽츠 선수의 르블랑은 완벽했어요. 네. 아 이제 네. 다시 네 다시 이제 나오는데 아 이게 그 전광판 아래쪽에서 그냥 스킬 다 맞았네요. 그러니까 폭딜 그러니까 깔끔하게 네, 스킬쿨 다 이제 돌아온 상태에서 그냥 노린 겁니다 코르키를. 이게 결과적으로는 엠퍼러 선수는 상대 마법 데미지가 강한 걸 보고 멜모셔스를 갔어요. 반대로 코르키는 안 갔습니다. 멜모셔스가 없다 그 차이에요 결국. 확실히 이제 상대방 AP 데미지에 대한 방어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이제 이 마지막 경기 구도를 만들어냈네요. 결과론적이지만 이건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멜모셔스가 리메이크가 되고 난 뒤로는 원딜 챔피언들의 수은 장식띠와 이제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골라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평가가 확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최소한의 마법 저항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뭐 그걸 선택 안 한 부분이 결과론적이지만 발목을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2 스포츠가 승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연전 연승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로켓과 엘레멘츠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2016 함께하고 계십니다.